지난 2018년 폐교됐던 서남대학교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서남대 부지 매입 계획을 발표한 데다 전북대도 공동 추진 의사를 밝혀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15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교된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서남대 부지 매입 계획과 함께 서남대 인근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안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내년에 205억 정도의 서남대 부지 매입 예산을 전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시의회에 확정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남대 주변의 환경 등교를 위해서 한 30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부생을 비롯해 산업인력과 창업 입주기업 등 2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글로컬 캠퍼스 설립 이후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관련 학과 추가 신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스마트팜이나 반도체 등 미래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 행정력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고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UM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논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북대도 남원시와 협력을 통해 서남대 캠퍼스 재생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외국인 관련 학과 설치와 함께 농생명 바이오 분야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 폐교되어 방치된 남원의 서남대 캠퍼스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남원시와 협력하여 서남대 캠퍼스의 글로컬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교된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 재생 모델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남호입니다.